전부 난리야. 계속 같이 있으면 내가 마드핀이 덮칠 것 같아서요. 아 그리고 303호가 아니라 304호였어요. 우리 방. 내가 너랑 자고 싶댔지 언제 연애하고 싶댔어? 어. 나 못돼 처먹었어. 못돼 처먹어서 그나마 여기서 입까지 버티는 거야. 마 대표. 울어요? 아, 어디 아파요? 이쪽에도 없네요. 아 그럼 진짜 어디 가신 거야? 아 근데 나 좀 일로 가봐요. 좀. 대표님! 대표가 울다가 직원들한테 들키면 그게 뭔 쪽이에요? 왜 그러는데? 진짜 어디 아파? 병원 데려다 줘요? 내가 생각해봤는데 회사는 안 될 것 같아. 네? 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회사는 못 팔 것 같아. 근데 회사를 안 팔면 너를 앞으로 못 보는 거잖아.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. 그렇게 나랑 자고 싶으면 회사 팔고 와. 그럼 연애해줄게. 그럼 내가 회사 팔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걸 진짜로? 나한테 사랑도 중요한데 나한테 사랑만큼 내 회사도 너무 중요해. 아 진짜 쪽팔린데 그래도 너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있잖아 키스해도 돼? 어? 원래 키스해도 되냐고 하지마. 나 회사 포기 못한다고. 그래서? 하지마. 그런 얘기가 또 아니잖아. 에? 그럼? 에?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. 내 마음을 내가 알아.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. 아, 대표님 뭐지 방금. 카페로 가시죠. 제가 케이크 쏘겠습니다.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. 어서 오세요.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.
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.